있었다는데요. 10월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인 국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위원회 임명을 밀어붙이고 국감 자료를 꼬투리 삼아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에 있는 야당 의원조차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위장전입에 100명 면제에 정치자금 허위공호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에 남편회사 일감 몰아주기 짝퉁회사 상표권 보유 이제는 과연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는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에 끝내 유언의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에는 교육부총리를 맡길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총리는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국회가 이미 인사청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인사라고 판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사를 밀어붙일 수가 있는지 정권이 국민과 국회도 무시한 채 오만과 박수는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남북군사 합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자신에서 무장해제에 나서신 것이 아무리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쳐도 스스로 자진해서 힘을 뺄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한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히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는 분이 우리 군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놓는 군사 합의에 서명을 하셨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형태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 소유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시지만 동서 보공을 막론하고 세상 어느 군대가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군대 생활 참 이상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어제 우리 당 신재철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놓고 2일 대정부 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힙니다. 이건 공갈 협박도 이런 공갈 협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하는 거 봐서 라며 얼음장이나 놓는 조폭적인 사고라 아니었습니다. 검찰 권력으로 야당 의원을 급박하고 내정부 질의하는 거 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는 이제는 야당마저 권력으로 길들이게 하겠다는 비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신재철 의원도 아직은 이 상황을 극구 혼자서 감당에 가려 하고 있지만 심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이 정권 청와대 치부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자료인 만큼 그 어떤 탄압과 급박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권력으로 탄압하고 힘으로 급박하려는 반헌법적인 작태를 적극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응답자의 48.8%가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청장년의 65.4%도 동일한 응답을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허벌감을 떨었지만은 노인은 물론이고 청장년 세대조차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단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 세대보다 청장년 세대에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노인의 26%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23.6%나 나타났던 데 대해서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은 떨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맞닥뜨려진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언제까지 계속 도식해 갈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엊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때라도 써보겠다며 대미 특사단을 파견한 데 이어서 어제는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방북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온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에는 집권당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이 평양에 간다고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어제 11일 중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평양이 될 지경입니다. 정기국회 와중에 국회 회기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직근당대표 텀만 나면 평양에 가시겠다고들 아웃습니다. 옥류장, 옥류장, 이 옥류관 주방장이야. 내가 많이 팔았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손님 치는 북한 방북을 생각해서라도 사진 찍기용 방북은 너무 반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개헌과 선거 제도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를 지적하는 마당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둔 채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끝먹고 알까지 챙기는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해 개헌정책 해비치를 구성하고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자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반개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직근당이 나서서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좋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 좋지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둔 채 언정수만 설쩍 늘리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언정수에 대한 조정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뒤처질 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완전 고용 수준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로 추락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떨어진 2.5에서 2.6% 수준에 머물러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도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상황 그야말로 사상 최악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월평균 실업자는 1999년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13만 명에 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피눈물을 삼키며 장사를 접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미래를 위해 넣었던 보험마저 깨버릴 만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하다 보니 청년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민간기업 벤처에 몰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수험서적을 파고 있고 레드오션인 공인중개사 시장에 8만 명 넘는 청년들이 응시됐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산업 생
몰려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말로는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특허공룡 구글은 음성인식, 자율주행을 비롯한 국내에서 1,400개가 넘는 특허를 선정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민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하고 우리 당이 제시한 국민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창의력과 끈기를 비롯해 실로 대단한 역량과 저력, 성공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을 간섭하고 규제하며 감시 감독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도록 규제의 끈을 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과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가왕이 정부 여당의 정기국회 무력화 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1년에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하고 있는 그 일정들을 보면 정기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일정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그 당초에 의사일정이 합의되고 난 이후에 총리의 그 해외 출장으로 이 대정부 질문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바로 이어서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청문회를 또 총리 출장을 해서 집어넣고 그 이 대정부 질문 일정을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남북 연락 사무소를 대정부 질문 일정 정한 날 또 하겠다고 개소하겠다고 해서 또 그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그 소장을 포함해서 6명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5개 부처 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정상회담, 대정부 질문 뭐 이런 일정과 겹쳐서 이 11명을 인사청문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이 집중할 수 없는 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그 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부실 청문에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실을 추석 연휴 전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를 않나. 또 대북 특사단을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 민주당 파견을 했습니다. 전직 대표를 포함해서 또 내일 모레 그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14선은 기념식 참석한다고 민주당 의원 10여 명, 평화당,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20명을 데리고 지금 북한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정부 질문을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 심사를 집중해야 될 시기에 의장께서는 11월 중에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한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 관계만 올인해도 될 상황인지 민생하고 경제 또 국회에서 본연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본업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내다니도 되는 건지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러한 시도들이 정기국회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제발 정기국회에 집중해서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우리 정책정리원의 말씀 없으시면 대통령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정기 가면 예, 지난 27일 발표된 우리 외교부 차관급 인사 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현 차관은 통상경제 업무를 주로 다루는 인물입니다. 이번 청와대 비서관에 통상비서관에서 외교부로 자리를 옮긴 이태호 2차관도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날 이만 임성남 1차관이 북미국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를 거친 북미 북핵 동행 것과는 아주 대조가 됩니다. 이 문제점은 청와대의 북핵 정책 주도와 외교부의 소외 경향입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보면 북미 북핵 전문가가 아닌 다자 통상 전문가가 발탁됐습니다. 문제는 외교부의 권한을 실무에만 국한을 시키고 청와대가 대미 북핵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인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자 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장관과 함께 1, 2차관 모두 북핵이나 동맹 외교를 다뤄본 적이 없는 다자 통상 외교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대미 외교와 북핵 외교의 중심을 잡아줄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역량만 있으면 아무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외교부는 실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은 물론 자칫 미국을 포함한 4강 외교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각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만 보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청와대 조직은 지난 7월 기준 비서실 443명, 안보실 47명 등 총 490명에 달해 노무현 정부 후반기 500명을 돌파한 이래 최대의 규모입니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가 근본적 문제입니다. 이번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바로 대표적 사례입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왜 다자 통상 전문가를 핵심 요직에 앉혔느냐. 외교 안보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중요 현안을 들어주고 담당 부처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오랜 경험과 인맥, 과거 협상 과정들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 모두 외교부의 주도로 결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은 제도적으로 작동이 되고 하향 분산되고 또 하위 단계의 관료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때가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근 헌법이 규정한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보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더 주목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제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의 책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인사를 촉구합니다. 네, 정경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과방위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만 다가오면 국가원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국정감사 첫날 세월호 그 사고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라는 정말 뭐 알맹이 없는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국감 역시 큰 틀에서는 김정은 타이 속에서 국정감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과방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아예 국회 무력화, 국회 포기 이런 기조를 이번 정기국회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1억 번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진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국정감사도 허용하지 않겠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드루킹과 그 일당, 그리고 그 몸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실소유주,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국을 달궜던 국민들이 가장 의심을 또 의혹을 가졌던 사건이 바로 이 드루킹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아예 국정감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기를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정은 이미 있었던 이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완전히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향후 있을 주요 선거 때마다 이런 방식의 여론 조작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같은 이런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입법적인 개선, 개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이 증인 선정 문제를 저열한 어떤 정치 공작 차원의 이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 요구를 하니까 실무선에서라고 하면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과거 정권에 있었던 공직자들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과방위 소속의 중진 의원인 이모 의원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도 과방위 증인 채택을 하겠다라고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사회동 때 그 모두를 받겠다. 우리 당신들이 우리 쪽에 요구하는 증인 전부 다 우리 받을 테니 드루킹 일당 증인으로 선정하자라고 했더니 막상 또 우리를 내리고 그거는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증인을 요구하니까 얘기를 했지 꼭 부르자는 건 아니었다라는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고 정말 집권 여당 받지 못한 저열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인 문제에 대해서 일부라도 저희가 요구한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사람들 8명에 대한 일부는 조금 빼자라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이 문제는 국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에 이거는 정말로 여당이기 포기하고 국회 의원이기를 포기한 이런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세 번째는 이 네이버 포털의 오너를 절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게 네이버 다음 이런 식의 포털과 어떤 봐주기 내지는 유착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미 밝혀졌듯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적해봤듯이 이 네이버와 다음 포털의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하는데 이 포털의 실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오너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민주당은 이걸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 드루킹에 대한 국정감사를 뺀 국정감사는 이번 2018년 국정감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과감히 국정감사 증인 선정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방위 간사 얘기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루킹과 관련된 그 증인 선정은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 나한테 넘겨라. 원내대표 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찬 홍보 수석이 네이버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은 뭐 국민 언론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이번 국회 전임 국정감사에서 가장 정인 채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람이 바로 네이버의 실질적인 원호 예진 의장입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비호하고 정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언론 공개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가방에 정인하고 채택되는 일이 있어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애초 요구대로 네이버의 실질적인 논어 이해진 의장도 정인으로 채택해서 그대 포탈 네이버의 이 행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꼭 되어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공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개 발언입니다. 준비 전환하겠습니다.